안녕하세요. 원플러스 핑퐁이에요. 오늘은 이렇게 세라밴드를 이용해서 전완근 강화 훈련을 해볼 건데요. 이 세라밴드는 색깔별에 따라서 강도가 달라요. 저는 이렇게 빨간색 밴드를 사용을 했고요. 여성분들은 빨간색을 이용하시면 될것 같고, 남성분들은 이 빨간색보다 한 단계나 두 단계 위에 밴드를 사용하시면 될것 같아요. 강도는 우리가 어깨가 아닌 전완근만 사용을 할 거기 때문에 너무 강한 강도로 욕심을 내시게 되면 전완근 훈련이 아닌 어깨를 이용하시게 되기 때문에 내가 생각했던 것보다 조금 가벼운 강도로 이용을 해서 횟수를 많이 가져가시도록 할 거예요. 자, 오늘 이렇게 밴드를 이용해서 저와 함께 전완근 강화 훈련을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첫 번째로 포핸드 스트로크를 먼저 해볼 건데요. 자, 서는 위치는 팔을 이렇게 폈을 때 팽팽하게 당겨지는 정도로 준비를 해주시고, 이 상태에서 팔은 우리 포핸드 치실 때처럼 주먹 하나 정도의 간격을 만들어주세요. 이 자세는, 아무 곳이나 다 하실 수 있기 때문에, 뭐 앉아서 사무실에서 하셔도 되고, 집에서 하셔도 되고, 하지만 저는 자세를 잡은 상태에서 한번 해보도록 할게요. 자, 무릎을 굽혀주시고, 자, 주먹 하나 정도의 간격. 이 상태에서, 보시면 팔꿈치는 최대한 이동을 하지 않고 이 손끝, 라켓을 잡은 이 끝부터 이동을 하셔서 그대로 다시 나와 주실 거예요. 그래서 만약에 처음에는 어깨에 사용이 많이 되신다 하면 이 왼손으로 이렇게 팔꿈치를 잡은 상태로 전완근만 이동이 될수 있도록 해주셔도 괜찮아요. 만약에 너무 센 강도로 욕심을 내시게 되면 이 전완근이 아니라 어깨를 사용하실 수 있기 때문에 자, 이건 주의를 해주셔야 되고 자, 한번 하실 때 10회에서 20회 정도가 제일 적당할 것 같고요. 이렇게 손끝이 먼저 출발을 하고 손끝부터 뒤로 나오실 수 있게 해주세요. 뒤로 빼는 동작을 하실 때도 힘을 빼버리면 이렇게 팔이 풀어지기 때문에 지나갈 때와 백 동작할 때가 계속 잡힌 상태로 이동을 할수 있게 해주세요. 자, 이렇게 하시게 되면 팔을 백 동작할 때 팔이 흔들리지 않게 잡아주기 위해서는 이 복근도 같이 역할을 할 건데요. 이렇게 연습을 하셨을 때 배와 이 전완근이 같이 힘이 들어가는 게 느껴지시면 올바른 방법으로 하고 계신 겁니다. 이렇게 전완근은 이 그립을 잡는 아구 힘에 의해서 전완근이 발달되는데요. 이 손으로 잡는 힘과 전완근을 같이 이용하신다고 생각을 하시면 돼요. 이렇게 포핸드 스트로크를 연습을 하시면 되겠습니다. 이번엔 여러분들이 제일 어려워하는 드라이브 임팩트 강화 훈련을 한번 해볼 건데요. 이번엔 밴드를 이렇게 바닥에 내려놓으시고, 오른발로 밟은 상태에서 시작을 할 거예요. 보통 포핸드나 스매싱은 어느 정도 세월이 가면 임팩트가 되지만, 드라이브는 특히 여성분들이 상당히 어려워하시고, 남성분들도 어떤 임팩트를 사용하는 건지 모르실 때가 많아요. 그 이유는 우리가 평상시에도 이렇게 돌리는 거나 당기는 힘을 많이 쓰지만, 대각선 오른쪽에서 위로 올리는 힘은 쓸 일이 거의 없기 때문에 드라이브도 마찬가지로 일부러 내가 이 밑에서 위로 올리는 근육을 발달시키지 않으면 드라이브 할때 임팩트가 나오실 수가 없어요. 그래서 드라이브가 어렵다고 하시는 분들이 많은 것 같아요. 자, 한번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오른발로 이렇게 밴드를 잡아주시고, 자, 저도 이제 이번에도 자세를 잡고 할 건데요. 자, 오른쪽 무릎 뒤쪽에서 나오신다 생각을 하고, 그대로 팔을 이 팔뚝의 안쪽이 위쪽을 향하게 준비를 해주시고, 위로 올리는 연습을 하시는 거예요. 위쪽으로 접는다는 느낌이 나죠? 드라이브 수행하시는 분들을 보면 대부분 이렇게 아래 위로 일자로 수직으로 올리시는 분들이 있는데요. 이렇게 하게 되면은 당연히 전완근 힘이 발달될 수가 없어요. 힘을 이렇게 쓰는 게 아니라
대각선 위쪽, 그리고 앞쪽 방향으로 팔이 지나가셔야 되기 때문에 아령을 하듯이 밑에서 위로 접는다는 느낌으로 가주시면 돼요. 자, 횟수는 똑같이 20회 정도가 적당할 것 같고요. 이때도 마찬가지로 어깨는 사용하지 않고 이 손끝만, 팔꿈치 측으로 손끝만 움직여서 아래에서 위로 당기는 동작으로 연습을 하시면 돼요. 자, 여기서 조금 더 자세를 잡고 하고 싶다고 하시는 분들은 자, 왼쪽 위로 올라가는 동작까지 팔로우 스윙까지 해주시면 되고, 난 임팩트 연습만 하고 싶다고 하시는 분들은 좀더 강도를 강하게 하셔서 자, 오른쪽에서 위로 올리면서 이 20cm 구간이 있었죠? 이 구간을 빠르게 스윙을 하시면 돼요. 처음에는 스윙틀을 다 해보시는 게 좋고요. 내려간 상태에서 그리고 제일 편하게 하실 수 있는 건뭐 어디서나 앉아 있는 상태에서도 이 밴드를 밟기만 하시면 이 운동이 가능하시죠. 아니면 아령을 이용하셔도 되고요. 일단은 팔꿈치를 축으로 밑에서 위로 올리는 동작. 실제로 공을 처리하실 때는 엄청 짧게 임팩트를 하시게 돼요. 처음에는 끝까지 스윙을 다 해보시고 어깨가 사용되지 않고 이 라켓 손끝이 먼저 이동하실 수 있게 천천히 보면서 해보시고 이 스윙틀이 잘 만들어지시면 자, 임팩트 순간만 밑에서 위로 접는 운동을 하시게 될 거예요. 자, 옆에서 보시게 되면 자, 수직이 아닌 수직을 이용하면 당연히 어깨를 사용하실 수밖에 없어요. 대각선, 왼쪽 대각선 위쪽이에요. 실제로 라켓을 잡았다 생각하시고 각을 만드신 상태에서 스윙을 하셔도 되고요. 이렇게 횟수를 20개씩 해주시면 됩니다. 이번엔 백핸드 동작을 해볼 건데요. 이렇게 몸 뒤에 밴드를 묶어 놓으시고 그립을 잡은 상태에서 자세를 또 잡아 보도록 할게요. 자, 팔꿈치보다 손등이 앞쪽에 있는 상태, 그 상태로 팔꿈치를 뒤쪽으로 당겨 오신 거예요. 이때 손등과 이 팔뚝이 직각이 될수록 좋아요. 이렇게 펴지면 어깨 사용이 많이 되기 때문에 이 상태로 직각을 만들어서 손등이 평행으로 보고 이 팔꿈치는 수직으로 이렇게 기역자를 만드실 거예요. 이 상태에서 팔꿈치를 앞, 뒤로 움직이실 거예요. 그렇게 되면 이 손목은 이동, 움직임이 없이 그대로 유지된 상태로 이 팔꿈치만 앞, 뒤로 움직이시게 돼요. 자, 어깨는 전혀 사용이 안 되죠? 자, 손목도 라켓 잡은 그립도 움직임이 없죠? 이 훈련도 전완근 훈련인데요. 자, 손목이 움직이게 되면 앞, 좌우로 아래 위로 이동이 어깨가 같이 움직이시게 돼요. 그렇기 때문에 항상 자, 이 손등은 손목은 고정을 해 놓으신 상태에서 팔꿈치만 앞뒤로 이 스윙의 틀이 길이가 많이 나오실 수 있도록 운동을 하시는 게 제일 효과적이에요. 자, 지금 몇회 하지 않았지만 이 전완근 이 위쪽 부위가 상당히 지금 자극이 오고 있거든요. 여기에 이 부위가 자극이 오신다고 하면 정확한 자세로 하고 계신 거예요. 그래서 임팩트 하는 위치가 어딘지 느끼면서 해보실 건데요. 임팩트 위치는 이렇게 동그라미를 그렸을 때이 안에서 임팩트가 이루어질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백 동작도 당연히 더 당겨 놓으신 상태에서 임팩트하고 팔로우, 임팩트, 팔로우. 처음 위치와 마지막 위치를 맞춰서 해주시면 돼요. 자, 스윙틀 길이가 나오죠? 이 앞으로 팔을 뻗는 동작을 해주실 때이 전완근이 발달된다고 생각하시면 됩니다. 이번엔 백핸드 드라이브 동작을 한번 해볼 건데요. 포핸드 드라이브와 마찬가지로 백핸드 드라이브도 밑에서 위로 올리는 전완근이 약하기 때문에 회전이 약하다고 생각을 하시면 돼요.
자세를 잡고 한번 해보도록 할게요. 자, 똑같이 밴드를 발로 밟아주시고, 자, 허벅지 중앙에서 출발을 하실 거예요. 백드라이브는 백핸드보다 살짝 손목이 뒤로 말린 상태로 준비를 해주실 거예요. 이 상태에서 마지막에는 손등이 위를 향하게 땡기고, 위, 땡기고, 위, 땡기고, 위. 이때도 마찬가지로 어깨와 팔은 사용하지 않고 팔꿈치 밑에 전환 부위만 이용을 하실 거예요. 이렇게. 자, 옆에서 보시면 마찬가지로 아래 위가 아닌 뒤쪽으로 당겨서 앞쪽으로 보내면서 위쪽 방향이에요. 대각선 위라고 생각을 하시면 돼요. 쉽게 매트 위를 보고 손등을 보내신다고 생각을 하시면 돼요. 이렇게 하시면 손목이 약간 무리가 오실 수가 있는데 이 부분은 손목 아대를 이용을 하시거나 아니면 하실 때 손목을 좀덜 사용을 하고 팔뚝 전체를 당겨서 하시는 것도 괜찮아요. 이 손목이 아픈 이유는 꺾은 상태로 이 힘을 전달하실 때 무리가 오실 수 있거든요. 자, 손목이 아프시다면 자, 팔꿈치 축으로 이 팔뚝 전체를 다 당기신 상태에서 또 팔뚝 앞쪽 부분이 매트 방향 위를 향할 수 있도록 운동을 하시면 됩니다. 이렇게 한번 하실 때 20회나 30회 정도를 하시는 게 좋을 것 같고요. 이렇게 하루에 30회씩 3회 아니면 시간이 나실 때마다 습관처럼 이렇게 보조 운동을 하시면 많은 도움이 되실 것 같아요. 감사합니다.